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보 직속 기구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20일 신지혜 한국여성 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는 신 대표의 인재 영입 환영식이 열렸는데요. 환영식에 참석한 윤 후보는 새로운 영입 인사들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철학과 진영을 좀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권 교체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 구현에 이런 넓은 이해와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어려운 결정에 대해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고 신 대표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직속기구에서 기존 국민의힘과 생각 다른 분들이 많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당 안에 있으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대표는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윤 후보가 여성폭력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1990년생으로 올해 31세인 신 대표는 지난 2004년 한국 청소년 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8년 서울시장 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연이어 선거에 출마하며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높여갔는데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로 잘 알려진 신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100분 토론에서 맞붙은 이후 지속적인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최근 신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최근 일어난 정치적 백래시의 시작이 이준석 당대표로부터 시작됐다며 그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작은 정부론 등을 거론하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이 대표의 의견과는 대립되는 행보였습니다. 신 대표의 영입이 달갑지만은 않을 이 대표는 이번 영입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 대표의 영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을 견제할 목적이냐, 지지를 철회한다, 소탐 대실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행위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슈, 매일신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